찰스 리바그. 속공 전환 버튼과 블락. 승자는 리버스 라이어 성공 버튼이었습니다. 자, 참 자신 있게 첫 번째 그 버튼을 한번 눌러줬네요. 시점이 아쉬운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버튼 선수가 조금 이 국내 쪽으로보다는 외국인 선수하고 호흡도 한번 필요해요. 예. 네. 지금 기술적으로 이 블락의 그렇죠. 수비벽을 피해가면서 동선을 만들었고요. 골밑 부분에서 페이드웨이를 성공했던 정성우 선수입니다. 정성우 오늘은 뭐 이 기습적으로 정성우 선수가 디오테 버튼을 유연하게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좋은 테크닉이지만 예. 그보다 정성우 선수가 뛰지 않은 것 같으면 조금 더 활발해야 되는데 교체 출된 버튼이 득점을 성공합니다. 중요한 시점 다시 한번 버튼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두 점 깨끗합니다. 연속 득점 디오테 버튼. 이제는 동점을 만들어주는 디온테 버튼입니다. 네, 버튼이 이제 다시 뜨겁게 코트를 또 달궈주네요. 네. 그러자 창원 LG의 현적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던 버튼인데 이후에 연속한 슛 성공이 있었습니다. 버튼이 이 연속 득점으로 오늘 경기는 10득점째.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오늘은 야투 실패가 더 많았던 버튼이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3쿼터는 달라진 모습. 흐름을 끊기 위해서 현적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61대 65. 예. 자. 동점 균형. 디비의 공격입니다. 버튼. 자, 드라이브 부분에서 두 점 어렵게 들어갑니다. 연속 6득점. 제 역전을 성공하는 원주 디비입니다. 패속. 박인태 먼 거리 두 점. 길었습니다. 리바드 버튼. 버튼과 김주성 조합으로 시작하고 있는 DB 추격전을 펼치고 있어요. 버튼의 드리블쇼 그리고 더블클라치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디오테 버튼. 엄청난 쇼타임을 가져갑니다. 저런 골에서는 집중력이 좋은데 버튼 선수가 예. 수비나 다른 것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 지금 필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그리고 더블클러치 버튼의 원맨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섯 점 차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글쎄, LG 선수들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침착하게,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워를 이용한 예. 플레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쉽죠. 동료들과 홈팬들을 열광시켰던 버튼의 더블 클러치였고요. 자이트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자유협전 원주 TV 연속해서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적으로나 버튼 석점포 TV의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곧바로 또 석점을 기록해줬던 버튼이 40여 초 혈전입니다. 넉점차 파월 버튼이 쳐냈어. 스틸 성공. 자, 그리고 흐름을 살려냅니다. 행상훈 거디 최성공 2점차 승부. 아, LG가 2점 앞서 있는 상황. 원주 DB의 추격점 버튼 득점과 자유투 역전 기회까지 마련합니다. 3쿼터의 교체가 분명 버튼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파울 아웃이에요. 지금 파울 선수 예. 보시죠. 과감한 돌파 최선을 다했던 파월이지만 파울 아웃을 피하지 못합니다. 동점 레이어 버튼. 3, 4쿼터에 자신의 가치를 또 한 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자, 이게 10점의 리드가 3분 폭에서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여기서 48초 7초를 남겨놓고 동점까지 예. 갔죠. 역전 자유투 성공 이렇게 버튼.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현적 감독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전 시간이 되겠고요.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승호의 수비 버튼 스크린 맞고 매치를 바뀌었습니다. 버튼의 두 점 득점 자유투까지 버튼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제는 DB의 한 점차 리드. 99대 98. 4쿼터 마지막에 그 아쉬움이 있었던 버튼인데 이번만큼은 집중력을 발휘해냈습니다. 쉽지 않은 슛이거든요. 그렇네요. 버튼이 그걸
집어넣어주네요. 기승호의 이 방해도 있었지만 집중력을 이어갔던 버튼의 득점입니다. 추가 자유투 사용합니다. 석점 플레이 완성. 비피가 두 점차로 앞서갑니다. 타임아웃이죠? 예, 정확히 100-98. 올 시즌 양 팀이 합친 이 득점은 한 경기 최다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6입니다. 불락의 스크린 플레이 김실의 불락에게 다시 아 버튼의 손에 걸린 상황 뺏어냈어요. 버튼 승리의 덩크샷.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스틸과 덩크슛입니다. 이 초당 상황 불락이 멀리서 던져냈지만 패배를 막지 못합니다. 최종 점수 102-98. 연장 혈투 끝에 LG전 7연승을 달성하는 원주 DB입니다. 자, 그 엔하게 예.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본인도 진짜 이 감격적인 순간 역시 이 짜릿한 순간을 만들어냈고요. 보시죠. 버튼의 스틸 블락을 이겨냈고 홈팬들의 축제를 이렇게 극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오늘 경기 클라이막스를 장식해줬던 디온테 버튼. 자, 이 스틸 이후의 득점 33득점 또 8개 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와 4개의 스틸까지 오늘 최고의 외국인 선수다운 가치를 이렇게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정말 연장 혈투였습니다. 또 DB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 100득점 이상과 승리를 따냈고요. 3연패도 막아냈던 버튼의 맹활약.